다르지, 강화 다르지. 와, 멋있다. 입구부터 멋있네. 와, 돌담이 정말 예쁘다. 유럽 온 것 같으네. 여기는 강화에 위치한 야생화 카페 다루지입니다. 2023년 강화군 정원 콘테스트에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이곳은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4대째 이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. 과수원과 목장을 운영하던 땅에 꽃과 나무를 심고 어느 날 대문을 활짝 여니 시골 풍경에 목말라 하던 도시의 발길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고 해요. 다루지 야생화 정원에 3,500평을 가꾸시는 가드너님은 금슬 좋으신 부부이십니다. 카페 다루지는 잉글리시 라벤더가 유명한데요. 바람에 흔들리는 보랏빛 물 위에 라벤더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. 조금은 이른 초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다루지 카페, 저와 함께 들러보실까요? 선생님이시네요. 선생님, 저 라벤더 보러 여기까지 왔거든요. 라벤더에 목말랐어요. 더 있어야 색깔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꽃대가 올라온다. 그렇, 며칠 있다 오면 라벤더가 필까요? 라벤더. 5월 말에서 6월 초에 오면 꽃이 활짝 핀다고 하시네요. 그래도 예쁘네. 여기 온 이유가 이 잉글리시 라벤더 보려고 왔는데 아직 꽃봉오리네. 잉글리시 라벤더가 보랏빛으로 흐트러지게 피어나면 여심을 흔들 것입니다. 5월 말에서 6월 초에 활짝 핀다고 하니 다시 꼭 오려고 합니다.
눈호강 제대로다. 와. 언젠이나 우리 집에도 있긴 한데 이게 더 컬러가 더 예쁘네. 아, 어머, 내가 모르던 꽃들이네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? 아, 반했. 낯선 거리지만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발을 떼었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네. 들어와 버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작은데 지금 존재감은 확실하네. 아, 내 옆엔 그림 같은 여자가 있네요. 나를 보네요. 여기도 예쁘고 작아서 예쁘다. 이 컬러가 있고 손 대볼게요. 이렇게 작아요. 색깔 너무 예쁘다. 똑같은 게 하얀 것도 있고, 아, 이 색깔도 예쁘고. 아름다운 카페 다루지 잘 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.